1992년, 내가 어릴 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 유행처럼 편도선염 환자들이 늘어났던 적이 있다. 음식물을 넘기고 공기가 드나드는 목구멍에 포도송이처럼 덩어리가 생기는 병이었다. 절제만 하면 되는 병이었다. 좀 괜찮다 싶은 시술이 레이저 시술이었던 것 같은데 내 동생도 알았지만 나는 전신마취를 하고 생고생하면서 수술을 해야 했고 동생은 한참 뒤에 의학이 발달돼서인지 수월하게 수술을 했다. 내가 있던 병원은 부산에 있는 어떤 유명한 기독교 병원이었다. 어렸던 내가 기억하기론 내가 수술했을 당시 그 병원 로비는 천장이 진짜 높고 기다리는 곳 오른쪽 중앙에 사람 크기만한 십자가가 하늘색 페인트가 칠해진 벽에 걸려있던 것만 기억나는 곳이다. 수술이 있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다. 내 생각으론 종합검진도 함께 했던 것 같다. 그날은 심전도 검사를 했었던 날이었다. 심전도 검사를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건 워낙 그 일이 생생해서다. 5층인지 6층인지 모르지만 그 갈색 건물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던 것 같다. 뽁뽁이를 가슴 여기저기 붙이면서 심장 검사를 한다고 말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링거가 매달린 세막대기를 드르륵 밀고 엄마랑 나 그리고 간호사 2명 또 다른 환자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이윽고 열렸다. 그 순간 보였던 건 대낮에 그것도 그렇게 큰 병원인데 4층이 멈춰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밖으로 보인 건 시커멓고 어둠이 가득한 마치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이 빼꼼히 열려있고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타지 않고 간호사가 닫힌 버튼을 눌러 문이 그대로 닫혔다. 그 와중에 내 주변에 있던 누구도 이상하다거나 뭐지라는 반응 보이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 내 눈에만 보였던 것 같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면 깜깜해도 보인다. 그 순간 보인 모습은 어두컴컴한 4층에 거기에 어두컴컴한 사람 형체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 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간호사가 문을 얼른 닫았기에 그 이유는 볼 수가 없었다. 나중에서야 4자가 들어가는 층은 병원이나 호텔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 뒤로 병원 꼭대기 층부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각 층마다 확인해봤다. 그러나 내가 봤던 그런 층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건 지금 그 병원 검색하면 그 건물 사진이 나오는데 그렇게 작은 병원도 아니었는데 그 층만 어둠으로 가득했던 건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내 눈에 보였던 검은 형체의 사람들 그리고 왜 내 눈에만 보였는지 모르겠다. 그 층의 정체가 궁금해진다.